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거의 5년이 다 돼갑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25년 동안 한 회사만을 다녔고, 제가 지점장을 하면서 퇴직을 앞두고 이런 계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끼 5천 원, 한끼 5천 원이 두 부부가 하루 세 끼, 1년 365일, 55세 퇴직해서 85세까지 30년 동안 식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2,850만 원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옷도 사입해야 되고, 자동차도 굴려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제가 회사에서 남아서 임원이 된다 한다 치더라도 별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미국 A사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따라가서 제가 A사에서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인 연금성 소득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알아보던 중간에 제가 스폰서로부터 애트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트미는 다른 분을 통해서 그 전에 3년 전에 제가 소개를 받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화장품이 전문가 집단도 아닌 데서 만든 것이 제대로 만들었겠느냐,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싸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싸게 되면은 포인트도 올리기 힘들게 될 것이고, 매출도 띄우기 힘들게 될 것이고, 사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폰서로 전화를 받고 대전 세미나에 가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제가 6시간 듣고, 그 다음에 종로센터에 와서 이런 분 저런 분의 사업 설명을 한달 동안 들어보게 되면서 애트미의 진실을 제가 알게 되고, 그때 제 생각에 앞으로 애트미로 모두 몰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화장품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해서, 그때 A4 용지로 두세 장의 분량의 컬럼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961편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애트미에 시작하면서 제가 해물만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해물을 사서 먹어보니까요, 정말 피곤한 게 일단 멈추고, 또한 화장품을 써보게 되면서 그야말로 제 일주일도 되지 않는데 얼굴이 피부가 도자기 피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정말 화장품이 좋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약도 써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약 100개를 사서 주변에 뿌려보게 되면 파트너 사장 두 분은 제가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치약 100개 살 29만 원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애트미는 빅비즈니스이고, 빅비즈니스는 그야말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손익분기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5월 달에 제가 결단을 하게 되고, 영업일수 8일 남겨놓고 제가 판매사를 도전했습니다. 그런 판매사를 도전해서 판매사를 마감하고, 그 다음 달부터 한 달에 두 번씩 6개월 동안 12번의 판매사 중에서 9번의 판매사를 제가 팔아서 판매사를 유지를 했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모 LPG 주유소에 가서 택시 기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다음에 제품도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스트 그룹에 들어가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할때 정말 저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이 너무나 많은 반대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 애트미 사업을 계속 할 거라면은 집을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때로는 이혼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지금의 100세 시대에 그야말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로 집사람이 3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고, 제가 기념 선물로 좋은 차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겸 용돈을 500만씩 주기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해외여행만 평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개월 동안 이태리 갔다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금 시 최고의 행복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돈과 시간과 공간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주점이나 이런 것이 없게 되었고요. 더 이상은 돈을 빌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 한 끼를 산다 치더라도 작은 돈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 되었고요. 고정적인 선교 헌금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팀에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공자를 만들고 또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팀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은 정말 싸우지 않고 서로 돕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애팀으로 알아보러 오신 모든 분들은 꼭 애팀을 꼭 붙잡아서 돈과 시간과 친구의 부자가 되고 건강한 행복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